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아타우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3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현안 사업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신규 사업 13개가 반영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주요 SOC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철도는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에 5,669억 원, 포항 울산 간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에 3,66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속도로는 상주 영덕 구간에 2,239억 원, 포항 울산 구간에 502억 원이 반영돼 내년에 모두 완공되고,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에도 1,79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신규 사업이 13건이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항 국제 여객 부두에 16억 원, 국민 안전 로봇에 30억 원, 형상강 프로젝트에 32억 원 등입니다. 매년 신규 사업들이 통상적으로 두세 건만 반영되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많은 신규 사업들이 반영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 지원에 506억 원, 포항 영일만항 건설에 108억 원이 포함됐고, 울릉 공항 건설에도 85억 원이 편성돼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방문에 관심을 끈 신라 왕궁복원과 황룡사 복원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정확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내년도 수산어촌 분야의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585억 원 늘어난 2조 53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산물 수출 관련 예산이 올해 1724억 원에서 내년에는 2199억 원으로 증액됐고, 수산정책 보험 예산은 1147억 원에서 136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이행에 따른 피해 대책 예산은 10년에 걸쳐 3,188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덕 신규 원전 건설에 앞서 주민투표 실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영덕의 두 단체가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를 11월 11일 하기로 했습니다. 영덕 천지 핵발전소 건설 반대 범국민연대는 오늘 영덕읍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투표 실시에 미온적인 영덕군을 규탄하기 위한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원전 반대 단체인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도 11월 11일 주민투표 실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를 여러 날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10월 5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울원전 6호기가 제8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8시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울 6호기의 법정 검사와 원전 연료 교체, 설비 안전 점검 등 80여일간의 정비를 진행하고 11월 말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도청 이전 준비와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있는 경상북도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오는 14일 국회 국정감사가 확정됐고,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은 오는 18일, 대구국세청과 대구노동청은 21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보건소뿐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접종 기간은 병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보건소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집 근처 보건소에서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어 한꺼번에 보건소로 사람이 몰리고 접종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